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흥구석유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흥구석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목표가도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단기 급등주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 단기 급등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댓글도 한번씩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은데요. 자, 댓글에는 여러분들 응원을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매일같이 괜찮은 종목들 탐정처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 박탐정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힘 또는 화이팅 이 정도만 달아주셔도 충분하니까 댓글 잊지 말고 꼭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흥구석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흥구석유는 대리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GS 칼텍스 정유로부터 석유, 그러니까 석유가 아니라 뭐 휘발유, 등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유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와서 대리점처럼 이제 경북 지역, 특히 이제 대구 지역들에 조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만 조금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뭐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흥구석유의 실적이 다이나믹하게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과연 실질적으로 이러한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러한 종목들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건지 한번 이제 계산을 해드렸거든요. 실제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 원가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동일하게 95% 정도 나와요. 이제 뭐 그때그때 달라서 94에서 한96% 정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약 95% 거의 맞춰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매출이 100이 나왔으면 원가가 약 95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니까 만약에 매출이 200이 나왔으면 이 원가도 190. 자, 그러면은 이 비율이 95%로 동일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원가가 뭐냐? 바로 이제 국제 유가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연동이 돼서 판가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남는 마진, 요 마진을 한번 봐야겠죠. 마진이 5가 남는데 여기선 10이 남죠. 자, 실제로 원가가 올라가니까 마진도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원가가 95가 올랐더니 매출은 100이 올랐고 여기서 마진은 5가 올랐어요. 이 원가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마진이 올라가는 것 그리 크지 않죠. 제가 이래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이 마진율이 좀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흥구석유는 뭐 앞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봐야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철저하게 테마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혹은 대환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석유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름에도 석유가 붙어 있어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향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지속적으로 그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업사이드 쪽으로 열려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폭의 좀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뭐 하마스의 수장이 암살당하면서 이번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즉 중동 전쟁, 이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석유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주가는
업사이드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러한 구간에 물려 계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대응을 통해서 엑시트, 탈출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 종목에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겠다. 이런 분들은 좀 매수를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이끌겠다. 난 이슈 있을 때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겠다. 그런 분들은 한 번씩 좀 눈여겨보시면서 공략을 해봤다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언제쯤 탈출해야 될지, 혹은 언제쯤 단타를 진입을 해야 될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필요하실 건데요. 자, 이런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 010-4123-8575. 자, 이쪽으로 흥구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흥구 석유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흥구 석유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 얻어가실 분들 반드시 흥구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이 종목 한번 볼 건데요. 자,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급등이 나올 거니까 저를 믿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안갈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는지 이걸 좀 먼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저 주식삼룡 박 대표의 비공개 특별 종목 수익 검증 시간인데요. 자, 너무나도 많은 종목이 있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시멘트와 사주내림을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고려시멘트라고 종목명이 적혀 있죠. 자, 그리고 차트 모양, 이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날 영상을 올려드렸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날짜도 보시면 제가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이때 날짜가 6월 18일이고 제가 6월 19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이날 고가 29.9%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6월 19일 날 새벽 5시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자, 이때 보시면 차트 딱 이거죠. 이 비공개 특별 종목이라고 제가 종목명을 가려놨었는데 이 차트 모양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고려시멘트 완전히 동일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이렇게 29.9% 급등이 나왔었던 거고요. 자, 바로 다음 종목 사조대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도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때 제가 영상에서 사조대림 7거래일 이내로 급등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반등 나와주면서 정확하게 7거래일 만에 약 4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로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고려시멘트 급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그날 급등이 나온 다음에 제 말이 맞았죠 하면서 찍어드렸던 영상입니다. 자, 6월 19일이죠. 그 영상에서 제가 이 차트 방금 보셨던 요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이때도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왔던 거죠. 뭐이 밖에도 우리손 FNG, 에이프릴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은 제 말이 진짜란 걸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저의 말이 진짜라는 걸좀 증명은 다한것 같고 이어서 바로 한번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자, 현재가 29,400원이고요. 자, 제가 여기 지금 선 그어드린 게 보이시죠? 현재 이선 정확한 지지라인인데 보시면은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 가격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죠. 현재 급등 나온 다음에 고가 노리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현재 이때만큼의 거래량 아직 안 들어오고 있죠. 이때만큼의 거래량 혹은 이것보다 더큰 거래량 들어오면 충분히 추가적인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현재 이 종목은 많은 운용사와 사모펀드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엄청난 종목이에요.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고 이 종목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7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급등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7거래일 후에 이거 영상으로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123-8575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특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함께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 함께 전달 드릴 거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소액으로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 이 종목을 좀 비중을 많이 태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단기 급등주란 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변동성이 크다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혼자 사실 거면 소액으로 진입하시고요. 뭐한 500만 원 이하 이 정도로 진입하셔도 충분합니다. 500만 원으로 40% 수익 보시면 얼마죠? 200만 원 수익이에요. 자, 그럼 사회초년생 거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 정도로 하루에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루는 아니죠. 40%가 한 이틀? 이틀 만에 벌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일 진짜 큰 비중 세우실 거다,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만일 이 종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싶다. 충분히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진짜로 올라가는지 혹은 떨어지는지, 저 박탐정 말이 맞는지, 직접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무료로 알려드린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현재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재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 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기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 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 4123 8575 010 4123 8575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사실상 확정이 되었죠. 총 4개의 원전 중 2개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수주받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제 15년 만에 원전 수출을 만들어냈고 유럽 지역에는 이제 첫 수출이 성공이거든요. 자, 이 덕분에 앞으로 폴란드, 영국,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네덜란드, 루마니아, 튀르키예 등 추가적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뿐만 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업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폭발적인 수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트럼프도 이 원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승리 시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엄청난 수급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 정말 미친 듯한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모멘텀들뿐만 아니라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국내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무려 6곳과 계약을 맺고 있고요. 이 때문에 원전 관련 수주나 이슈가 있으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다가오면 정말 미친 듯한 상승 나올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저점에서 좀 잡아가셔야 되고요. 매집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종목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매집하셔야 된다는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고,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매수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대박나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계좌 바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